0280 7070은 누구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건가 보죠. 아, 윤석열 대통령 건가. 그러니까 권희룡 저 국토부 장관의 비서관한테도 전화를 하고 네. 무슨 안보실장한테도 전화를 하고 다종다양한 사람들의 네. 개인 휴대전화로 그렇게 막 전화를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막 한 거잖아요. 그 네. 전화를. 그런 사람이 뭐 어디 있습니까? 8007070 누구 전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네. 이게 8월 며칠이죠? 7월 31일.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경로했다고 알려진 네. 그날이잖아요. 당일 그날 10시 21분부터 53분까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네 차례 전화. 네. 그리고 10시 59분에 대통령실에서 네, 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다고. 이른바 순살 아파트 네. 이거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타임라인이냐 아다리 맞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봤을 때 대통령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근데 이게 심지어는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회의 중이었던 것 같아. 회의 중에 전화를 한 것 같아. 이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됐는데 10시 21분부터 53분까지 하고 59분에 이게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회의 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원희룡 장관이 그날 회의 안 들어왔나? 안 들어왔어요. 어떤 회의냐가 문제인데 수석비서관 회의니까. 그렇죠. 네. 국무회의가 아니었구나. 예. 수석비서관 회의니까. 비서관, 예. 수석비서관 회의니까. 그러니까 용산에서 예. 이제 했던 거고 제가 말한 거 어쨌든 그 다음에 11시 9분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네. 11시 43분에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네. 그리고 11시 54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일감은 대통령이고요. 네. 이거는 상상하기 싫은데 네. 만에 하나 가능성이 있다라면 김건희 여사예요. 부의원이면. 예,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했다라는 거는 근데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상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2번은 아니다. 대수비 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면서 아 이거는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야겠구나. 아 이거는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했구나. 이렇게 부의원이 움직였으면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네. 김건희 여사가 마음대로 안보실장한테도 네. 전화하고 누구한테도 전화하고 이 정도 나라는 아닐 거다. 우리나라가. 아닐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인데 네. 다만 이 800-7070이랑 전화가 네. 그러면은 대통령만 쓴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이날은 이거는 대통령이 쓴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 그게 5월 23일에 원래 대통령실 했다가 대통령 경호처로 바뀌었잖아요. 네. 사실은 굳이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는 이게 약간 공용전화처럼 네. 그 중요 VIP들이 같이 썼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 이 0280-7070 보도가 해지됐다가 재개통됐자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입자 정보가 사라졌네 이런 논란들인데 왜 이거를 굳이 해지했다가 재개통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세상 만사를 다 꿰뚫어보는 입장에서 해지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걸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요. 아. JTBC가 그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지해서 재개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경우에는 해지가 되면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 통화 기록이나 가입자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해야 되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네. 그걸 노린 거 아니냐, 요 보도가 있었는데, 네네. 그 보도가 나왔다가 없어졌습니다. 네. 삭제됐어요, 보도가.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되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은,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은, 지금 이 통화 기록이 왜 나왔지?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네.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삭제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아닌가 싶은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해지한 다음에 다시 재개통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해지 재개통 시점이 언제냐면은 JTBC가 이종섭 장관한테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걸었다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네. 보도가 되니까 해지 후 재개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일종의 증거인멸성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막 생각을 했어요. 그 보도가 네. 나온 다음에. 이 해지 후 재개통했다라고 한 다음에. 일감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보도가 나오고 바로 번호를 해지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 막 그랬는데 그게 어쨌든 통화 기록이 또 나왔다고 하니까 왜 그랬는지는 더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KT 아는 사람 없어요? KT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옛날에 KT 아는 사람 많았잖아요. KT가 이거를 말하려면 적폐수사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부분의 모든 의혹들이 다 용산에 계신 그 두 부부와 함께 네. 경호처로 지금 다 수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호처하고 이제 부속실장 강의구 부속실장은 임기훈하고 네.
7월 31일 날 그때 이 요거 지금 얘기한 날 이거 네. 지금 여섯 번 통화했거든요. 그렇죠. 부속실장이 도대체 국방부 그 국방비서관 그러니까 비서 국방부 장관 비서랑 여섯 통을 통화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부속실 전체가 아니더라도 강일구는 검찰 수사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을 검찰 때 모셨던 양반이고 윤석열의 수족 같은 사람이에요. 심기를 잘 아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굉장히 깊숙이 여기에 개입을 한 것이고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충암고 선배 이거 네, 이제 경호처장 지금 경호처장 얘기합니다. 지금 모든 게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다 경호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물론 이제 경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밀접 경호로 하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호처가 다 떠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번호도 이렇게 경호로 경호처로 바꾸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검찰 출장 조사 받은 거 네. 이것도 경호처 지금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경호처가 지금 쉴드를 쳐주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관저에 천공이 왔네 안 왔네 그것도 경호처가 다 쉴드를 쳐주고 다 뭐 그랬단 말이에요. 경호 본 적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이게 만약에 국정농단급이 되든 뭐가 논란이 되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은 경호처가 박살이 나겠구나. 여기에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시절에 문고리 3인방처럼 이 사람들이 몇몇이 감옥에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든 의혹은 다 이렇게 되고 그날 그 멋쟁이 병의 다섯 명 중에 그 전직 경호처 직원 송모 씨 있잖아요. 네. 올해 6월 30일에 김규현 변호사가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김용현이래 김용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6월 30일이면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의혹이 완전히 이거 지금 모든 게 라인이 김건희 여사로 지금 가는 거였잖아요. 김건희 여사 쪽에서 김용현으로 방향을 틀려는 시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해피 왜 김용현이냐. 어차피 김용현이 다 안고 가는 거지. 그리고 이 전화통화 이종섭하고 전화통화 그 핸드폰 그 나온 거 8월 2일 날 대통령이 세 번 했잖아요. 네. 8월 4일부터 김용현이 계속 전화해 이종섭이랑. 여러 차례 전화를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김용현하고 계속 전화를 하는 게 이제 8월 4일, 5일, 6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용현이 사실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황들을 봤을 때 그래서 김용현을 빨리 압수수색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약간 의심이 되는 건 대통령 경호처로 명의가 바뀐 게 약간 시스템 정비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800에 7070이 이른바 소수의 사람들의 대표 번호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군대를 안 가봤는데 저는 그런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군에 가면은 그런 게 있대요. 네. 아, 군 안 갔으니까 군 비유하지 말자. 그 이제 공익근무요원인데,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장님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장님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장님, 부사장님, 뭐 예를 들면 전무님 단위까지는 비서 한 사람이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가 대표 번호 저도 전화를 받으면 거기 그 전화를 세대로, 받으면 세대로 연결해 준다. 그렇죠. 연결을 해 주든가. 그래서 요것만 하는 요 번호가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비서실 각자 번호 내선 번호가 있는 각자의 번호가 또 있고 요런 구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러니까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건 이런 거죠. 대통령이 전화를 들고 그러면 그 전화를 800에 7070 전화번호가 받아서 거기에 야 뭐 국토부 장관 연결해 봐. 이러면 국토부 장관 연결하면 국토부 장관 핸드폰에는 800에 7070으로 찍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 전화를 요 전화에 연결된 전화들이 V1 뭐 V2 뭐 경호처장 이렇게 각각 전화가 이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전화를 할 수는 있는 시스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시스템일 수 있다라고 누가 그 얘기를 하던데.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는 사실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런 큰 조직에서 일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저는. 근데 군에서 그 역할을 해보신 분들은 단박에 알더라고요. 아, 군에 가면 그게 있다. 군 출신이 설계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아. 그러면 근데 요 얘기가 저도 들었는데 이게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관저랑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그 관저랑도 연결이 될 수 있다죠?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혹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해도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 7070으로 찍히지만
관저에서 전화를 해도 어떤 사람은 7070으로 찍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해서 추론의 영역이긴 하지만 추론을 해보면 관저랑도 연결이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죠. 관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저에서 관저번호로 전화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거쳐서 가는 게 맞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을 시스템적으로 그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누군가 그거를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은 다 한 사람이 할 것이고 한 사람이든 한 팀이든지 거기서 네. 할 것이고 그게 경호처일 것이고 그러면 그렇겠죠. 네, 그런 추론이 가능하게 하는 그 명의 변경이 어쨌든 아닌가. 어쨌든 수사해야 된다. 김용현.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김용현을 갖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은 아 이거 이것 때문에 전자레인지 넣고 돌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은 이 얘기도 다 술술 풀겠죠. 아, 네. 그러니까 김용현 처장은 어쨌든 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네. 군 출신이고 8월 2일 날은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그 그렇죠. 800에 7070을 쓸 수 없으니 휴대전화를 쓴 것인데 그게 정말로 대통령일 것이냐 아니냐는 이제 네. 미국에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아, 네. 치킨계의 명품 프라다 순살 닭강정입니다. 전자레인지로 3분만 돌리면 치맥 준비 끝나고요. 에어프라이를 사용해서 먹으시면 바삭한 식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주소로 들어오셔서 쇼핑하니 여름 특가로 지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일과 25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뭐 언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사 5개가 같이 이 후보를 검증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후보를 둘러싼 여러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채택된 증인만 27명, 참고인 46명에 달합니다. 이런 규모의 청문회 장관급인데 이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거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어쨌든 그래도 임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탄핵하겠죠. 근데 왜 이 과정을 왜 이 날들 이 말하자면 소모적인 이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소모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네. 역사적 사명을 띈 거고 원 포인트 네. 원 포인트 그 저거를 할 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일만 하고 빠진다. 고일만 하고 이제 탄핵되는 게 본인의 소명을 다하는 거죠.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이진숙 원래 방통위원장 하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차라리 방통위원 쪽을 더 선호했대. 왜냐면은 방통위원장은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원포인트 릴리프였잖아요. 그냥 하고 바로 날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 주변의 설득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본인이 이 정권에서 신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래 그 캠프에 들어갔다가 잘렸잖아요. 우리하고 결이 안 맞는다라고 해서 장재원이 날렸나? 그때 애가 뭐 캠프에서 잘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들은 거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그 다섯 개 언론사가 한겨레를 포함해서 뭐 시사인, 네. 뉴스타파 뭐 이런 데 이제 다섯 군데가 공동 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증언 대회 이진숙 언론 탄압 증언 대회를 했는데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그때. 아, MC였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사회만 봤어요. 심지어 저는. 거기도 섭외가 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 그건 그 돈도 안 받아. 반납 방송도 취소하고 왔단 말이야. 근데 한겨레가 기사를 썼어. 리드를 내 박강수 기자가 기사를 썼어. 내가 한 얘긴데 정치적 중립성 위반, 부당 해고, 보복 인사, 노조 사찰. 밀심 민영화 추진, 좌파 우파 갈라치기,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롱 막말 혐오, 언론계 생활 24년간 많은 부적격 공직자를 봐왔지만 이진숙 씨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 아. 이게 리드예요. 아. 제가 한 말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농담이 아니라 네. 부적격 진짜 많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근데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모든 걸 다 네. 갖추고 이렇게 논란이 많고 파도 계속 나오고 네. 이런 사람은 처음 봤는데 기사가 안 돼.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기사가 이제 되긴 됐으나 네. 약간 이제 구석에 있거나 네. 뒤에 있거나 네. 이제 관심을 못 받거나 네. 신기한 일이죠. 네. 네. 윤석열 정권은 대단한 정권이다라고 대단한 생각합니다. 대단한 정권이에요 진짜로. 네. 대단합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지난 보수 정권이 망했던 어떤 키워드 코드들이 있잖아요. 이 키워드와 코드를 사람으로 만들면 이진숙이에요. 지금 거의 장악했죠. 네. 장악했지. 편향적이지 사람 괴롭혔지 그다음에 무슨 법카를 뭐 왕창 뭐 이거는 야 그렇게 쓰라고 해도 못 쓰겠죠 못 쓰겠다 나는 그렇게 뭐 아니 스크린 골프장을 왜 이렇게 가요 스크린 골프장 왜 이렇게 가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슨 노래방 이런 데 써놓고서는 매우 성의 없는 해명을 합니다 매우 성의 없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으로 신고해놓고 식당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 한 거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서 말이 되는 소리를 내가 공익공무원 출신인데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법인카드를 긁을 때 그 등록된 거 기준이지 실질적으로 식당입니다 이러면 그게 해명이 됩니까 그게?
대단한 아니, 사람입니다. 룸사롱도 김밥집으로 긁고 오래요, 원래. 대단한. 이게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룸사롱에 갔더라도 다른 걸 긁고 그게 들통이 나는 것이지, 지금. 아, 이게 뭐 이상한, 그리고 호텔을 왜 이렇게 많이 갔어, 또. 고급 호텔에서 왜 5천만 원씩 씁니까, 왜. 아. 호텔 커피만 먹어도 한 잔, 한 잔에 만 원씩만 해도 5천 잔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아, 네, 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자체로도 내적 충격을 좀 봤어요. 한 10년 만에 이진숙이라는 이름이 뉴스에 다시 나온 것만으로. 그러니까. 자, 근데 원포인트로 일하고 탈을 당하는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갈 거라고 봅니까? 다들 그것을 각오하고 그것을 예견하고 그러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뭐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양쪽에 한 발씩 물러서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제안은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미 안 받았죠. 뭐야 안 받아들여질 거 나한테 물어봐. 질문입니까 그게? 아예 끝났잖아요 이미 그건. 왜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게 그나마 그래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유명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진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MBC를 이제 장악하고 네. MBC를 아예 해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단계 수순에서는 누구든지 갖다 쓰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진숙 따위가 뭐 네. 정권 입장에서는 뭐 이진숙이 뭐가 중요해? 얘는 쓰고 버리는 가던데. 우원식 의장이라고 뭐 정치 하루 이틀 한 양반이 아닌데 그럼요. 이게 딜이 대리라고 던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해보라고 던진 아니고 이 안에 전제는 이사 박문진 이사를 임명을 딜레이 시키는 게 전제잖아요. 무조건. 박문진 이사 임명이 딜레이가 돼야 그래야지 작동하는 딜이란 말이에요. 근데 박문진 이사를 하루라도 빨리 임명하고 싶은 거는 여당이 사실 임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당은 뭐 내일 임명해도 되고 한 달 후에 임명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사실. 좀 더 있어도 돼요 MBC. 누가 MBC를 빨리 박살내고 싶은 겁니까? 용산이 박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용산이 오케이 해야 진행되는 이 딜인데 그러니까. 이진숙을 이미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그거를 오케이 하겠냐고요. 오케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깨질 딜이고 네. 나는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으로서 조금 중립적이고 뭔가 고뇌하는 모습은 좀 연출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한번 던져놓고 깨졌으니까 나는 그러면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갑니다. 이렇게 가려고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한번 굽힌 거죠. 뭐 이게 뭐 의미가 크진 않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네. 결국은 바이든 날렸어. 아, 바이든 날리면. 아, 그 얘기 짧게 두 분의 기본적인 지구를 향해 있는 시사의 촉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전격적으로 날리면. 네, 날리면이 됐습니다. 날리면이 됐고 해리스 부통령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 해리스. 해리스 대 트럼프 누가 이깁니까? 이제 바이든이는 쪽팔려서 어떡하나. 바이든이는 완전히 쪽팔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어? 네. 뭐라고요? 해리스 대 트럼프 누가 됩니까? 모르죠. 뭐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도 감이 있어야죠. 시사평론가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으로 하면 너무 네. 앞으로가 안 좋아서 이제 그나마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온 부통령 해리스로 한 건데 미국 정가에서 여러 가지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근데 문제는 이분의 어떤 득표력이라는 게 네. 그렇게 확장적인 게 확인된 적은 없어요. 없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오직 사실은 이분이 대통령 후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돈입니다. 돈. 지금 바이든이 저수지에 모아놓은 돈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같이 러닝메이트로 나온 사람이 후보직을 승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래서 앞으로 관건은 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만 여기도 그러면은 부통령 후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통령 후보로 어떻게 이 해리스의 단점을 보완을 하느냐를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미국 선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특히 최근 와서는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 끝까지 갔을 때에 이제 한타 싸움이 어떻게 나느냐거든요. 그러려면은 진영 간 결집이 얼마나 크게 이루어지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냐가 문제인데 공화당은 트럼프가 총 맞는 거를 피하는 바람에 거의 완벽하게 지금 결집이 됐어요.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당대회 헐코건 나오잖아요. 헐코건 나오고 찢고 뭐 그전까지는 강력한 미국. 마음으로는 지지해도 차마 트럼프 지지한다고 말 못하던 사람들이 이 총 맞는 사건 이후에는 다 나와가지고 트럼프 만세 부르는 국면이에요, 지금은. 근데 민주당은 이 후보 교체 때문에 지금 이 균열이 아직은 수습이 안 되는 국면이에요. 당장 지금 미국 언론들이 뭐 보도하고 있냐면 클린턴 부부는 바이든으로 계속 가자는 입장이었는데 오바마 쪽에서 틀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클린턴 후보가 우리 지지한다라고 성명도 그렇죠. 입장도 했죠. 클린턴 쪽은 그래서 우리는 해리스 후보 파이팅입니다. 바이든 입장에 맞춰서 그렇게 갔는데 오바마 쪽은
바이든이 사퇴한 거에 대해서는 어이 뭐 잘했습니다라고 했는데 해리스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이 없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클린턴하고 바이든은 긴밀히 뭔가 입장 조율하면서 뭔가 해온 것 같고 클린턴 부부하고 바이든은 오바마 쪽하고는 얘기를 차단하고 안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이든 쪽이 의심하는 거는 이 배후에 후보 사퇴론을 키운 배후에 오바마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여서 미셸 오바마가 나오기 위해서? 꼭 그런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뭐 이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균열이 어떻게 수습될 수 있을 거냐에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벤트가 있어야 100 며칠 남았는데 그 네. 이벤트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를 주목을 해봐야죠. 자, 미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미국통 김준일 선생님 보시기에는 트럼프, 해리스 누가 이깁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미국통이 아니라 네. 아니, 저는 집에 있었어. 집구석. 네. 근데 아니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뭐 역사를 다 되짚어볼 필요는 없지만은 그 후보 교체 현직 대통령이 출마 안 하고 후보 교체를 한 게 이번이 세 번이에요. 그리고 다 앞에 두 번도 민주당인데 다 졌어요. 졌다. 앞에 두 번이 아. 예, 후보를 그러니까 일찍 그때는 3월부터 교체를 했으니까 일찍 교체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웠으니까 그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서 그래서 일찍 후보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 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캐릭터에도 영향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정권 교체론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도.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가 너무 높아요. 민주당 그러니까 여기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잡을 수 있느냐 그거는 근데 해리스도 공동 책임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소위 말해서 작동을 지금 안 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 네. 두 번째는 얘기를 하셨는데 강한 지도자를 지금 미국에 상당히 원하고 있다. 근데 해리스는 래핀이라고 이제 트럼프가 이름 붙였는데 래핀이 뭐냐면은 웃음이 해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약간 걔 그 닮았잖아. 랩하는 누구지? 그리고 되게 리액션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아, 맞아요. 예예 네. 예. 그 하여간 되게 그래서 이게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지금 미국의 상황에 어울리느냐 지금 헤리스 대통령 인종적 다양성은 필요할 수 있고 뭐 어필할 수 있지만은 네. 사실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흑인들이나 이쪽에서는 다 민주당에선 어차피 결집을 하기 때문에 중도의 백인들을 모으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래서 부통령을 누구로 할 것이냐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